자, 이것도 내가 이야기할게요. 이거 거의 1,000만 원짜리입니다, 이 자료. 저 생물학 공부하면서 이런 자료 진짜 뭐몇 년을 하면서 만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필수 세포 생물학이라는 책에 옛날에 CD가 있었습니다. 아,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과서인데, 그 CD에 있는 동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자료예요. 이게 뭐냐면, 이걸 동영상을 제가 캡처를 해갖고 다시 가공한 겁니다. 한 10년 전부터 자료를 만들었는데, 보시면, 자, 이게 아메바 같은 큰 세포입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메바. 자, 보시면 요게 핵입니다. 사이즈를 보세요. 요게 박테리아입니다. 이제 크게 아시겠어요? 박테리아를 지금 눈으로 본 겁니다. 세포 속에 잡아먹힌 박테리아를. 참 놀랍죠? 그러면 이게 지금 2차원 평면에 보여주는 게 입체로 치면 거의 만 배도 넘겠죠? 박테리아 크기가. 자, 요 박테리아가 더 놀라운 게, 여보세요? 요 박테리아 두 개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우와! 보셨나요? 이 속에서 두 개로 탁 갈라져요. 이분법으로. 그래서 이 속에서 가득 차게 죽는. 또한 가지 이 동영상이 놀라운 게, 어느 누구도 이 막을 탈출 못 하고 있죠? 보세요. 박테리아들이 못 빠져나오고 있죠? 요게 박테리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박테리아한테 감염이 됐어요. 여기 감염됐다는 말입니다. 큰 세포 속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는데 야, 이동을 하는데 보세요. 꼬리가 로켓처럼 분사하잖아요. 중요한 거는 처음에 제가 공부할 때이 박테리아가 그 로켓 엔진처럼 가스를 뒤로 분출한다 생각했어요. No, 그게 아니요. 그게 아니고 뭐냐면요. 이 가스처럼 보이는 이거는 이 세포 속에 있는 액틴 필라멘트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그 박테리아가 움직였잖아요. 움직이는 원리가 뭐냐면 요 원리입니다. 이게 생물학 굉장히 교과서에 나온 유명한 원리인데, 이게 액틴이 이게 단백질입니다. 다. 단백질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쪽에서는 결합을 합니다. 앞쪽으로. 그럼 앞쪽이 크게 화살표처럼 뒷공문이 분해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기가 막히네요. 여러분들 이게 움직이는 것 같죠? 이게 착각입니다. 사실, 아, 물론 어떻게든 움직이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설명하기 어려운데. 이게 지렁이 같, 요한 마리 지렁이라 생각하면 지렁이 앞쪽이 계속 자라는 겁니다. 지렁이 꽁무니가 계속 분해됩니다. 그러면 중심이 계속 이동하겠죠? 그 움직임입니다. 그 움직임을 이용을 해갖고 박테리아들이 우리 세포 속에서 이동을 합니다. 이거는 박테리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포 속에 있는 단백질입니다. 자, 단백질이 얼마나 놀랍다는 한 예를 듭니다. 단백질이 결국 고속도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박테리아 이동하는 로켓 엔진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단백질이. 근데 그 단백질은 누가 만들어줬는데? 숙주세포가 만들어줬는데, 박테리아가 그것조차 이용을 하는 거예요. 놀랍죠? 그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 예. 자, 요거는 건축용지입니다. 요게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오늘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을 건데, 요렇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요 DNA, RNA. 예, 싱글 스트랜드 포지티브 RNA가 이렇게 있고, 요거 있는 건, 그거 내놓고는 거의 다가 단백질입니다. 요 단백질, 요거 단백질, 다 단백질입니다. 요것도 단백질입니다. 요 빨간 선, 요거는 누클레타이드, RNA입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다 단백질이요. 그 다음 또한 가지, 요 노란색으로 있는 막, 요 막은 누구 거냐 하면, 우리 숙주세포의 막입니다. 우리 세포들의 막입니다. 야, 빠져나오면서 그 보자기 샀던 그대로 갖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야들 완전, 진짜, 완전 아주 도둑이라도 통째로 도둑이에요. 자기 거는 뭐냐면요, 자기 거는 따져보면 자기 거는 이게 참 재밌어요. 아, 그래, 이게 진짜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이거 지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기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잘 들었어요. 요거밖에 없어요. 빨간 선 요거. 요거밖에 없어요. 이것조차도 그 안에서 만들었고, 이것도 만들었고, 이거는 사올 때 보자기 사 들고 나왔고, 자기 거는 요거. 그래서 이게 게놈이란 말입니다. 게놈이란 말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생명의 핵심 정보는 요 빨간 누클레오타이드, RNA밖에 없습니다. 약근은. 요거 하나를 갖고 들어가갖고 나머지 모든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요건 만들어냅니다. 근데 누가 만드는데? 야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들어가갖고 모든 공장 시설은 우리 세포들 걸 이용을 해갖고 만들고 제품 다 만들고 도망 나오는 겁니다. 도망 나올 때 포장지조차도 우리 겁니다. 이 이야기 핵심입니다. 이 포장지조차도 우리 겁니다. 바이러스 자기 거는 딱 요 RNA 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이요. 그 모든 게 이제 단백질 이해하면 이건 금방 공부가 돼요. 네. 자, 그 다음. 자, 이 사진, 유명한 사진입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DNA를 지금, RNA를 지금 눈으로 한번 보세요. 요게 RNA입니다. 실제입니다. 템 사진입니다. 요게 RNA고, 요게 리보솜입니다. RNA 보이죠?
이런 실물을 보셔야 돼요. 요걸 개념도로 그리면 교과서에 나온 요겁니다. 요거 리보솜이 두 조각이 붙죠? 자, 근데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리보솜의 두 조각 중에 이걸 스몰 서버 유닛터, 이걸 라지 서버 유닛터라 하는데, 특히 스몰 서버 유닛터에 들어가 있는 요게 단백질하고 RRN의 결합입니다. 요거는 라지 서버 유닛터는 단백질 한 50종류 단백질이 붙어 있습니다. 요것도 뭐 한 10개쯤 될 거예요. 근데 요 단백질 플러스 RRNA, 그 RNA, 요거의 서브 유닛은 RRNA가 뭐냐면, 원액세포일 경우는 16sRRNA고, 진핵세포일 것들은 요게 18sRRNA입니다. 무게입니다. 크기래요. 간단히 크기입니다. 그래서, 원액세포의 16sRRNA를 1980년도부터 미생물학자들이 전부 다 분류를 해봤어요. 다 꼭 기억하세요. 지금 생물 분류는 어디서 나오는데, 박테리아 분류는 요것서 나왔습니다. 요것서. 리보솜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리보솜의 두 유닛도 중에 적은 유닛도에 박혀있는 RNA라는 누클레타이드 서열을 보고 박테리아를 쫙 해보도를 그린 거예요. 1990년도, 80년도에 일어났던 생물학계 거대한 지적혁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생명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다세포를 보면 틀린다는 거예요.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박테리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박테리아가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완전히 다른. 진짜 참 놀랍니다. 그 다음, 오케이. 요거는, 요건 좀 보세요. 우리 박자사 회원들 잘 따라오세요. 요게 DNA고, DNA에서 RNA라는 걸 트랜스크립션이라고 그랬죠? 요게 RNA 보세요. 요게 빨간 게 RNA입니다. mRNA 나왔죠? 나오면 오뚜기가 그냥 갖다 붙잖아요. 리보솜이. 그래, 이걸, 자, 요걸 뭐라 하냐면 폴리리보솜이라는 겁니다. 이게 교과서 있는 자료인데 보세요. 자, mRNA 하나에 리보솜이 얼마나 붙어 있는가 보세요. 염좌알처럼 붙어 있습니다. 놀랍죠? 자들 다 뭐 하는데? 단백질 만드는 거. 그 세포는 뭐냐면 단백질 공장일 뿐입니다. 단백질 공장일 뿐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요. 그 우리는 진핵세포는 어떻게 했냐면 이 전사하고 요 단백질 만드는 과정을 뭐라 그랬어요? 트랜슬레이션. 이걸 번역이라고 그래요. 전사하고 번역이 동시에 일어나는 게 박테리아고 전사하고 번역이 분리된 거, 핵막을 통해서 분리된 걸 진핵세포라고 그래요. 그 진핵세포부터 다세포 동물이 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자, 요거 이제 보세요. 요, 박테리아 같은 겁니다. 박테리아, 요, 미토콘드리아를 보시면 돼요. 코드리아 나왔습니다. 요거서 트랜슬레이션. 요, 아주, 요건 기본이죠. 자, 리보솜이란 개념이 어떤 거냐 하면, 이게 핵입니다. 핵막에 리보솜이 붙은 거 보세요. 실지입니다, 실지. 템 사진입니다. 보세요. 리보솜이 이렇게 붙어 있죠. 요 하나하나가 단백질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 핵막의 구멍이, 자, 요 구멍입니다. 요 구멍. 요 구멍 크기가 요겁니다. 굉장히 귀한 자료입니다. 요 구멍 크기를 기억하시고, 요 기억하시면, 요게 요 속으로 못 들어갑니다. 요거 두 개 쪼개진 두 조각 있잖아요. 두 조각이 이 안에서 만들어져갖고, 각 조각이 이리로 빠져나옵니다. 자, 핵막 구멍 보세요. 요런 거 다 기억해놔야 됩니다. 나중에 애니메이션 보실 때 금방 이해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 이게 바로 폴리, 이게 리보솜입니다. 요게 가운데 있는 선이 mRNA입니다. 그 다음. 이제 미토콘드리아 뭔지 그만 아시겠죠? 이게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이렇게 큽니다.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요게 뭐냐면 엔도플라즈믹 레티쿨럼 ER막입니다. 자 보세요. 요거에 요 초록색으로 박힌 거 보이죠? 요게 리보솜입니다. 아름답죠?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제 실체를 만날 게 왔습니다. 이 모든 거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글루코스. 글루코스가 덩어리진 걸 뭐라고 하죠? 동물 세포에서 글리코겐. 자, 결정적 순간입니다. 이게 바로 글리코겐입니다. 아, 소리가 막 나와야 돼요. 이거 거의 100만원짜리 자료입니다. 여러분 지금 먹는 음식물, 한 시간 내로 이렇게 바뀝니다. 다 이렇게 됩니다. 세포 속에 그냥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 야들이 이 글리코겐이 이제 해놨잖아요. 뒤에. 자, 보세요. 글리코겐, 글리콜, 글룰라, 그린색. 굉장히 드문 자료입니다. 흔히 볼 수, 여러분 먹는 음식물이 소장 속에 흡수돼갖고 궁극적으로 모든 인체 세포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저장됩니다. 덩어리져갖고. 이러면 포도당이 수천 개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걸 야들이 하나하나 쪼갰습니다. 야들이. 바로 옆에 있잖아. 이해됐죠? 예. 네. 대단한 자료입니다. 자, 글리코겐. 야가 이 모든 걸 만들어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게 바로 태양의 야들이니까. 여기서 사실은 이건 뭘 같아요?
이거 미토콘드리아 안에 금방 알죠? 미토콘드리아는 막성 구조가 나와야 돼. 이런 막이 있어야 돼요. 막이 없잖아요. 이거 내가 섬찟했어요. 딱 나오는 순간. 그래서 이런 걸 실지 자료를 보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요 색깔도 설명해 놨어요. 브라운 색깔. 폭송. 이게, 여기서 지금 한 개 보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 이거 바로 미토콘드리아 옆에 있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미토콘드리아가 활동을 하면 가산호수소가 많이 생겨요. 세포 속에서 어떤 활동을 해도 가산화수소가 생겨요. 그럼 빨리 얘가 분해해줘야 돼요.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산소가, 가산화수소의 그 활성산소가 옆에 있는 DNA를 난도질해요. 위험해요. 그게 노화의 주범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야가 얼마나 많은지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엔터. 이제 보세요. 여보세요. 자, 그린 포옥소점이죠. 아마 처음 봤을 거예요. 가산화수소 분해 효소가 세포 속에 저렇게 많습니다. 네. 놀랍죠. 가산수소 분해 효소가 이렇게 많습니다. 모든 세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활성산소 문제라든지 대충 듣는 이야기가 진화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박혀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몇 개만 더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먹는 포도당이 글루코스 얼마 중요하냐면, 이게 전부 다 포도당 알갱입니다. 글리코겐입니다. 자, 미토콘드리아 보이죠? 요 막 보이죠? 요게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먹는 모든 음식물이 마지막에 가면 요렇게 글루코스가 모여갖고 글리코겐, 그걸 저장하도록 하는 물질이 인슐린입니다. 당뇨병 할 때 인슐린 나오는 게, 인슐린이 나오면 요 덩어리가 많이 생깁니다. 저장을 합니다. 우리 음식 먹으면 곧장 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몇 시간 내로 생기는데, 잘 보세요. 굉장히 이 노란 게 뭔지 알아요? 노란 게 뭔지 한번 잘 따라보세요. 트리 글리세라이드 어피어즈 옐로우즈죠. 이게 바로 트리글리세라이드. 저 우리말로 번역해 줄게요. 이게 중성 지방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이제 이해하셨을 거예요. 요게 글리코겐이잖아요. 글리코겐이 요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구마 감자 많이 먹어도 요로 가요. 고기 안 먹어도 통통하게 살찌는 이유가 바로 지방이 이렇게 모입니다.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 있고, 예, 먹는 음식물들이 전부 다 글리코겐을 저장되었다가 또 나중에 지나면 야들이 지방질로 바뀝니다. 중성지방으로 바뀝니다. 예. 대단한 자료죠? 아, 진짜 대단한 자료. 예. 꼼짝 못하는 거.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보여버립니다. 자, 그 다음, 몇 개만 더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미토콘드리아 보세요. 이게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실상을 보셔야 돼요. 자, 이게 소포체 막입니다. 보이죠? 소포체 막 보이죠? 자, 여기 있는 알갱이들이 먼저 한번 따라보세요. 네, 일부러 해놨어요. 페일 옐로우잖아요? 요거, 점들이 글리코겐입니다. 이제 그 음식에 탐심이 생기는 사람들 요 사진 좀 액자로 만들어 붙여놓으세요. 묵으면 전부 다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다음 요 노란 건 지방성입니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학은 좀 더 공부를 해보시면 생물학의 90%는 분자세포는 늘어와야 돼요. 일단 면역하고 할 것도 다 분자세포 늘어오고 그 다음 알아야 되는 건 히스톨로지를 공부하셔야 돼요. 그다음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것도 보시면 DNA가 핵 속에 있는 양태도 다 다릅니다. 요런 걸 인이라고 합니다. 누클레오스. 인이라고. 요 때는 또 헤트로마틴이라 또 다른 구조입니다. 이 또 더 안에 들어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요 보면 핵구멍이 그냥 보입니다. 여기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구멍 보이죠? 구멍 보이죠? 예. 네. 잘 보면 구멍들이 보여요. 이렇게. 핵막이 그대로 핵구멍이 보여요. 그래서 공부를 진짜 어떤 걸 즐기고 싶으면 전문, 실질적인 리얼 자료를 많이 보셔야 돼요. 그 다음, 아, 쭉 한번. 자, 리보솜 한번 보세요. 진리 들어보세요. 이게 리보솜입니다. 그 다음. 자, 이런 거 보시면 또 큰 리얼한 자료죠. 이건 거의 100만원짜리 자료입니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생각하면 돼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세포막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이즈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 여기에 리보솜 크기는, 요거 보시면, 이거 실지입니다. 실지. 실지인데 보시면, 요거, 자, 보세요. 바이러스 컨셉 오브 더 코어 오브 RNA 나오죠? 요 RNA 보입니다. 보이죠? 핵물질 보이죠? 거의 대부분 핵물질로 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 자, 미토콘드리아 다시 한번 감상하세요. 흑백으로 보여주는데, 이게 뭐죠? 이제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먹으면 음식물이 한 시간 내로 다 요로 갑니다. 다 요렇게 됩니다. 예. 네. 그 다음. 아, 이 자료 대단해. 이거는 거의 한 500만원짜리 자료예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죠. 쿠퍼셀, 원래 강의했잖아. 쿠퍼셀이 뭐였어요? 간에 있는 대식세포 있잖아요. 자, 간에 있는 대식세포가 박테리아를 막 잡아 삼킨다 그랬잖아요. 뭘로? 녹여버립니다. 뭘로 녹이느냐 하면, 요 소포들 보이죠? 요 까만 거, 벌써 뭘 해놨는가?
리소좀, 다크서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속에 분해 효소들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까만 게. 그래서 이게 허파 속에 딱 있다가 박테리아가 들어오면 나들이 딱 삼키는데, 삼키면 요것들이 갖다 붙습니다. 박테리아. 붙으면 요게, 요 막이 탁 터지면 요 안에 뭐 들은 줄 알아요? 이게 원래 강의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요 안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이거 팍 대답해야 되는데, 박재선. 이거 양성자 덩어리입니다. 여기 보도 pH가 5 이하입니다. pH 3 막 이렇게 갑니다. 그 말은 뭐냐면 양성자 덩어리입니다, 이 속이. 자, 이거 하나 힌트를 드릴게요. 책을 본 논문에 감기 잘 걸리고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좋아했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세포 속으로 들어올 확률은 뭐에 비례하느냐 하면요. 이 세포가 얼마나 산성화되어 있는가하고 비례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부 다 양성자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가 이 생명의 뿌리에서 이산화탄소가 물 포장해서 일단 생명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걸 우주로 나고 접목하는 순간 모든 것이 뭘 바뀌느냐 하면 양성자로 바뀌어버립니다.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게 지금 이 가수분해 효소가 있는 이 속은 이쪽보다 양성자가 1000배 이상 많습니다. 다시 말해, 가수분해 효소는 외래 물질을 분해하는데, 외래 물질을 분해하는 그 궁극적 물질이 뭐냐 물어보면 전부 다 양성자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다시 다 양성자로 돌아옵니다. 빅뱅 이후 100만 분의 1초 동안 만들어졌던 그 양성자, 프로톤으로 다시 돌아오고 다시 주기율표로 돌아옵니다. 생물학은 당연히 주기율표 한 부분 집합입니다. 주기율표 한 기통에 불과합니다. CHNOP 한 5가지, 6가지 원소를 쓰는 행성 지구 표면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비금속 6가지 원소의 빠른 순환 사이클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천문학에서 보면. 천문학에서 생물을 보면 너무 간단합니다. 그 몇 가지 원소들의 순환인데, 그 순환에서 가장 결정이 뭐냐면 프로톤이라는 우주적인 그 물질입니다. 그게 우리 세포 속에 있는 것이 가수분해 효소들입니다. 이 속에 있습니다. 양성자들이 이쪽보다 그 1000배 이상 많습니다. 1000배 이상 많으니까 1000배부터 pH가 얼마예요? 3개 정도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10의 지수성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pH 3에서 pH, 우리가 이쪽이 보통 pH 6이라면 pH 3만 돼도 1000배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이 속에 양성자가 이쪽보다 1000배가 많으면 그 양성자들은 왜 박테리아를 죽이느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박테리아 모두 다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단백질은 다 전기를 떼요. 마이너스 전기를 떼요. 그러니까 플러스 전기 양자가 갖다 붙어요. 그런데 그 양성자가 큰 대포알 같은 거예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가서 그냥 푹 갖다 붙어갖고 그냥 그것을 붙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전자를 막 훔쳐오거나 온갖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전자가 그 단백질 결합 구조를 만들었는데 전자를 뺏기니까 분해가 돼버려요. 단백질의 구조가 바뀌는 거예요. 네.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 이건 다시 한번 보세요. 미토콘드리아. 그 이야기밖에 없다는 게 알게 됐죠? 미토콘드리아. 초록색이 이제 뭐죠? 이제 알았죠? 글리코겐입니다. 그 다음에 리보솜 어디 있죠? 자, 리보솜 찾아보세요. 이제 카운트 해보세요. 바늘 갖고 리보솜 하나하나 찍어보세요. 이거 따라가서. 이게 리보솜입니다. 힌트 드리면 대장균 속에는 300만 개 정도 카운트 했는데, 인간 세포 하나당 리보솜은 적어도 한 1000만 개 오더나 될 거예요. 1000만 개. 다 카운트. 과학들이 다 뭐 하는데 기능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단백질을 만든다. 그 기능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20년부터 제가 부르짖던 게 뭐냐면 세포는 단백질 공장이다. 예,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힌트. 단백질만 갖고 있는 괴물이 프리온이요. 강우병. 그 프리온이. 자, 그 다음. 예, 조금 더. 자, 요거는 내가 자료 찾다가 이번에 지식을 하나 늘었는데, 간세포에는 리버셀 커먼리 해브 투 누클라이. 간세포가 의외로 핵이 두 개인 게 일반적이래요. 이제 조직학자가 이야기가, 보세요. 한 세포입니다. 한 세포는 핵이 두 개가 있어요. 이런 것도 하나씩 반 없어요. 그 다음에 핵이 많은 거 이야기했죠. 핵이 많은 다핵세포 내가 하나 이야기했어요. 어디? 태반에 할 때, 기억납니까? 싱시토. 그렇지. 우리 의사 선생님 잘 아시네. 우리 내과 선생님 잘 아시죠? 싱시토 그 세포가 다핵세포입니다. 핵, 세포 하나에 핵이 많습니다. 그 다음 대표적으로 다핵세포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우리 근육세포가 다핵세포입니다. 전적으로. 근데 간세포가 다핵세포라는 건데 이분 자료 찾으면서 처음 봤어요. 다핵세포로 되어 있어요. 놀랍죠? 네, 그 다음. 자, 그 다음. 이건, 예. 네. 자, 요거 중요한 답입니다. 지금 이제 보라색 알갱이는 뭐겠어요? 이거는 글리코겐이 아닙니다. 저 내가 해놨죠? 폴리리보솜이죠? 놀랍죠? 자, 이 사진, 이거 대단한 사진입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글리코겐이 모이는 양태하고 다릅니다. 비슷하게 보이는데, 이거 보세요. 염좌처럼 되어 있죠?
따라가 보세요. 목걸이처럼 돼 있죠? 여보세요, 여기서. 세상에. 와, 여보세요, 여기서. 다르죠? 이게 뭐냐면 단백질을 쫙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폴리리보솜입니다. 대단한 사진이에요. 대단한 사진.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어서 리보솜이잖아요. 자, 리보솜 뭐 진리도를 한번 보세요, 오늘. 이게 전부 다 폴리리보솜입니다. 하나하나 떨어진 것도 있죠? 연결된 것도 있죠? 예. 세포는 리보솜이요. 리보솜 공장. 자, 그 다음. 자, 이 막 보세요. 막. 자, 이거 실제 교과서입니다. 생물학 하는 사람들, 이거 뭐, 그냥 흔한 자료인데. 자, DNA, RNA, 마찬가지입니다. 요게 DNA, RNA입니다. mRNA 보세요, mRNA. 요 선 보이죠? 가운데 있는 선. 그 다음에 요게 폴리리보솜입니다. 그러니까 이 mRNA 하나를 리보솜들이 무지하게 붙었잖아요. 붙어가 이동하면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요 과정, 오늘 꼭 익혀놨어요. 요 꼬리에 나오는 게 요게 아미노산 단백질입니다. 폴리리보솜. 그 다음. 자, 보세요. 자, 리보솜이 어디 붙었냐면, 엔도플라즈믹 렉티클럼. 요거 좀 리보솜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와, 이거 500만원짜리. 예, 경매 붙일게. 500만원짜리입니다. 한번 보세요. 아까 예, 이게 바로 마스터셀입니다. 이게 알레르기 반응이 이렇게 했죠. 코 점막에 저 알레르기, 꽃가루 알레르기 생기면 그렇게 콧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이해해서 설명드릴게요. 이게 하나의 세포입니다. 여기서 마스터셀. 이게 그 마스터셀을 지방세포라고 그러는데 이 지방하고 관계없습니다. 이게 히스타민, 수면물질하고 관계있는 히스타민 분비하는데 이게 보세요. 컨테이닝 헤파인, 그 다음에 히스타민 나오죠. 헤파인. 히스타민이 바로 그 수면하고 관련된 알레르기 반응 일으키는 건데 히스타민인데 두드러기 반응. 보세요. 세포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히스타민을 만드는 소포가 가득 차 있잖아요. 야들이 터집니다. 야들이 분비합니다. 이렇게. 요, 그 막 있잖아. 분비해갖고 옆 세포한테 쫙 분비하는 점액으로. 그래서 그걸 콧물이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이제 오늘 후반부 강의 주제. 자, 이게 적혈구입니다. 적혈구가 1초에 몇 개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다 잊어버렸네. 1초에 적혈구가 300만 개 만들어집니다. 하루에 적혈구가 몇 개 만들어지느냐 하면요. 3천억 개 만들어집니다. 세상에. 적혈구가 하루에 3천억 개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 1%가 100일 정도 살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실시간으로 있는 적혈구 개수는 몇 개냐 하면 잘 들었어요. 우리 30조 개가 있습니다. 적혈구 개수가. 그래서 내가 졌다 그런 거. 우리 몸에 적혈구가 30조 개 있습니다. 현재. 그 중에 이게 적혈구고 지금 보시면 이게 바소필 호중성구. 예. 요게 혈소판입니다. 크기 비교 없어요. 혈소판입니다. 실물입니다, 실물. 자, 이게 누트로필입니다. 자, 요 다음 강의 때, 잠깐 쉬었다 할 때, 요 그림을 이해하셔야, 실습니다. 요걸 이해해서 이해합니다. 이게 핵입니다. DNA입니다. 굉장히 크죠? 잘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보세요. 적혈구는 핵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 인체 세포 중에 유일하게 핵이 없는 세포가 적혈구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알았어요. 그때까지. 적혈구에 미토콘드리아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없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는 진핵세포이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어떤 세포도. 그런데 단 예외가 있는 세포가 적혈구는 미토콘드리아가 없습니다.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왜?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정시용으로. 배달사고 난다 그랬죠. 이해하셨나요? 적혈구가 미토콘드리아가 있으면 배달사고가 나요. 무슨 말이냐면 적혈구 하는 역할이 뭐예요? 산소를 운반하는 거잖아요. 산소가 현금이요. 만약 적혈구가 미토콘드리아에 있으면 산소가 필요해요. 자기 사람. 그러면 이 배달하는 산소를 야가 흡수해버리면 조직한테 뭔가 할 거 아니에요. 배달 사고 일하는. 그래서 기가 막히잖아요. 미토콘드리아 없습니다. 적혈구는. 근데 자, 주목. 이거는 적혈구가 아니기 때문에 DNA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자, 이게 얼마나 크냐면요. 이게 적혈구보다 크잖아요. 전체 핵이. 아, 세포가 큰데 핵이 이만큼 큽니다. 요 그림을 유심히, 그림 실지입니다. 야들을, 이 DNA를 토망처럼 던져버립니다. 통합심 던져버립니다. 아, 놀라워요. 예. 네. 그, 요 그림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예. 요 림프사이트들. 예. B세포, T세포 이런 게 나오죠. 그 다음에. 자. 예. 모노사이트. 단핵구. 자, 요거 마무리했습니다. 요 단핵구. 혹시 고름하고 코딱까리 그런 생각하시면 요 단핵구가 죽은 시체를 고름이라고 합니다.